안녕하세요. 스마트 교회 만들기 시리즈 이번엔 도어 센서와 모션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보안 경비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이 좋아서 도난의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대비는 잘해야겠죠. 도난 방지를 위해서 경비 시스템 회사에 의뢰를 해서 침입이 생기면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요. 이 스마트 도어 센서와 모션 센서를 이용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는 문과 창문이 열리고 닫힌 것을 감지해서 상태를 알려주고, 모션 센서는 움직임을 감지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와이파이나 지그비 게이트웨이를 통해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설치가 쉽습니다. 또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동되니까 전기 코드가 없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죠. 배터리가 다르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그비 게이트웨이용이 배터리를 더 오래 쓴다고 합니다. 도어 센서는 창문이나 문틀에 본체나 자석을 달고, 문에는 다른 쪽을 달고, 모션 센서는 도어 센서를 달 수 없는 곳이나 추가로 움직임을 감지해야 하는 곳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에 투야 앱을 깔고 앱에 센서들을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이 센서들은 동작이 감지되면 앱에 알림을 주거나 연동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등이 켜지게 하거나 사이렌이 울리게 해서 경고를 주고 침입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는 이뿐만 아니라 창문의 개폐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죠. 모션 센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적외선을 사용하는 PIR 방식과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상점의 자동문이나 현관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이 이 방식의 센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센서는 큰 동작이 있어야 감지되기 때문에 존재 센서로는 쓸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파 센서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라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합니다. 센서 등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약 1분 정도 켜졌다가 꺼지는데 또 움직여야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파 센서는 움직임이 감지되다가 움직임이 없으면 신호를 발생해서 앱에서 연동시켜서 스마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센서는 5.8GHz와 24GHz 두 가지가 있는데 5.8GHz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4GHz는 너무 작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안이 목적이라면 PIR 모션 감지기를 사용해야 하고, 실내에 사람이 있을 동안 켜져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려면 마이크로파 센서를 쓰시면 됩니다. 도난 방지라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움직임 포착 기능을 써도 좋은데 사생활 침해가 된다면 사용에 제약이 있겠죠. 지금까지 투야 앱을 통한 스마트 도어 센서와 모션 센서의 활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나 제안을 주실 분은 댓글에 알려주시고 다른 영상도 봐주세요.